안녕하세요. 저는 미생물만 30년째 연구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천종식 교수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바이러스라는 미생물의 정체를 집중적으로 좀 밝혀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한 종류인 코로나19, 지금 우리를 정말로 괴롭히고 있는 이 바이러스인데요.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같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이 바이러스가 어디서 있다가 사람한테 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이크로바이옴 클래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정체에 대해 확실하게 알려드릴 텐데요. 보통 생활 속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코로나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부르죠. 그런데 전문가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말할 때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2015년에 우리를 혼란에 빠뜨렸던 메르스도 코로나 바이러스고요. 여러분이 한 번은 걸렸었을 법한 감기를 일으키는 229E라는 바이러스도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학술적으로는 RNA를 유전물질로 하고 주로 척추동물을 숙주로 공격하는 바이러스를 부르는 큰 분류군이에요. 이들은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는 모두 왕관 모양을 하고 있어서 코로나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죠. 코로나 바이러스 끼리는 모양의 구별이 잘 안 되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물질의 염기서열의 차이로 이들을 구별하고 진화적인 유형 관계에 따라 계층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럼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좀 더 들여다볼까요? 지금 보시는 것은 이 바이러스의 유전자의 총합인 게놈의 일부입니다. A, C, G, T 네 개 알파벳이 3만 개로 조합되어 있습니다. 바이러스 사이에서 이 서열이 비슷할수록 진화적인 유형 관계가 가깝다는 것이고, 이건 최근에 공통조상을 가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유전자가 많이 다를수록 공통조상이 예전이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러한 논리로 과학자들은 조상관계에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네 개의 큰 그룹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알파와 베타가 사람과 관련이 있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 중 베타에 속합니다. 자, 그럼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코로나 바이러스의 차이를 확실히 아셨으니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팬데믹 발생 초기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감기 바이러스인지에 대해서 오해가 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감기 바이러스와 독감 바이러스를 헷갈려 하시는데요.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고 하는 한 종류의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거고요. 감기는 수십 가지의 서로 다른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질환을 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기 바이러스 중에는 리노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가장 흔하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기 중에서 한 15% 정도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기를 일으키는 건 맞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서도 감기를 일으키는 것이 있고 코로나19처럼 폐렴을 일으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는 치사율과 질병의 양상으로 봐서 절대로 감기 바이러스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2002년에 유행한 사스 바이러스의 자연 숙주를 찾아서 미생물학자들이 많은 야생동물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 덕에 많은 종류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쥐에서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자연 숙주는 박쥐로 많이 보고 있어요.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박쥐에게 치명적이지도 않고 적당히 증식할 수 있게 서로 기생체와 숙주가 적절히 타협한 상태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팬데믹이 있기 전까지 박쥐로부터 사람으로 전염돼서 유행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모두 6가지인데요. 이 중에 4가지가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였고 나머지 2개가 중증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사스와 메르스였습니다. 감기를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들은 박쥐로부터 사람으로 언제 넘어왔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가장 처음 사람에서 발견된 것이 1960년대예요. 그리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목과 코에 감기를 일으키는 이런 그네 가지 바이러스와는 달리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게 바로 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2002년 11월 중국에서 시작해서 홍콩을 통해 순식간에 캐나다까지 번졌는데요. 이 바이러스는 베타 바이러스에 속해요. 급성 중증 호흡기 증후군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줄임말인 사스라고 이름이 붙었습니다. 제 처남이 당시 해외로 가려던 신혼여행을 포기하고 제주도로 갔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처럼 전 세계 항공망이 마비됐고 경제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사스 바이러스는 약 8,400명의 감염자를 끝으로 지금까지도 사람에서 감염이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단 7개월 만에 전 세계가 방역에 성공한 거죠. 코로나19도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타깝게도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2,500만 명이 넘습니다. 사스와 코로나19는 완전히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건 나중에 한번 또 다뤄보겠습니다. 그런데 2004년 이후 자취를 감춘 이 사스 바이러스는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졌을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봐요. 사스 바이러스는 지금도 박쥐나 다른 동물의 몸에서 어떻게 보면 증식도 하고 진화도 하고 있을 겁니다. 언제든지 또 사람을 감염시킬 수도 있겠죠. 훨씬 최근에 우리를 놀라게 한이 메르스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메르스 바이러스는 2012년 9월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급성 폐렴을 앓던 60대 남성으로부터 처음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이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란 뜻에서 메르스라고 이름이 붙게 됐죠. 낙타를 돌보던 사람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사망한 것이 밝혀지면서 낙타가 이 바이러스의 원인으로 의심을 받았고요. 그 이후부터 여러 차례 낙타로부터 사람으로 전염된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중 한 바이러스가 한국인에 전염이 되고 그분이 귀국하면서 2015년에 우리나라에 메르스 유행이 시작된 거죠. 제가 첫내 연구진하고 당시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바이러스의 개념을 연구해 봤는데요.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바이러스는 사우디에서 유행하던 바이러스와 상당히 유사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대처를 하고 있는 이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은 이때 유행했던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백신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메르스 바이러스가 지금 주변에 없다고 완전히 없어진 걸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 작은 규모지만 유행 중이에요. 작년에도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등에서 환자가 발생했고 사망자도 있습니다. 낙타가 숙주라는 특성 때문에 당장 메르스 바이러스가 종식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여전히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속적인 방역이 최선입니다. 지금까지 사람으로 감염되는 이 여섯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모두 박쥐로부터 왔을 것을 보고 있고, 메르스의 경우에는 낙타라는 중간 숙주까지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사람으로 전파가 시작된 것일까요? 먼저, 자연계의 바이러스는 자연 숙주로부터 사람으로 언제든지 옮겨올 가능성이 항상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될것 같아요. 그 예가 될 만한 논문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8년에 중국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인데요. 이 연구진은 중국 윈난성 지닝시에 사는 농부들의 혈청을 조사했습니다. 이 지역은 코로나19의 자연 숙주인 박쥐가 사는 동굴이 많다고 합니다. 218명을 조사했더니 이 중에 6명의 피 속에서 지금은 사람에서 발견되지 않는 사스 바이러스에 반응하는 항체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항체는 적당히 비슷한 바이러스에도 반응하니까 정확히 사스가 아니더라도 상당히 유사한 바이러스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중국의 다른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서는 이런 항체 반응이 전혀 보이지 않았으니까 이 농부들은 이 사스와 유사한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 6명은 모두 자기가 사는 집에서 박쥐를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다른 대륙의 박쥐에서도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된 보고가 있습니다.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 강의에서 설명드렸듯이 자연계의 다양한 동물의 몸에서는 다양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를 만들면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도록 진화했을까요?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발생의 역사를 추적하려면 먼저 게놈, 유전자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 바이러스의 게놈을 가지고 이 가계도에 해당하는 개통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천내배 이기현 박사님이 제공한 개통도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가장 유사한 건 2013년에 중국 윈난성의 박쥐에서 분리한 RATG13이라고 하는 바이러스인데요. 게놈의 유사도가 96%에 이릅니다. 이건 사람과 침팬지 정도의 차이인데요. 사람과 침팬지는 공통조상이 무려 700만 년 전에 있었거든요. 4% 정도의 게놈이 차이가 나면 700만 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이러스는 사람이나 침팬지보다 훨씬 빨리 진화합니다. 논문에 따르면 코로나19와 이 윈난성에서 발견된 박쥐 바이러스는 약 40에서 70년 전쯤에 조상이 같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관계로 보기에는 여전히 먼 거죠. 그 다음으로 코로나19에 가까운 바이러스는 박쥐가 아닌 천상갑이라는 동물에서 나온 겁니다. 예전에 동물의 왕국에서 많이 나오던 이 아르마딜로라고 하는 동물하고 비슷하지만 사실 다른 종입니다. 이 동물은 중국에서는 약재로 인기가 많아서 밀거래가 많은데요. 실제로 코로나19와 비슷한 바이러스가 중국 국경에서 밀거래 단속에 걸려서 압수된 천상갑에서 여러 차례 발견되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 코로나19와 유사한 바이러스가 박쥐뿐만 아니라 야생의 천상갑에서도 쉽게 발견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와 천상갑 바이러스의 게놈의 유사도는 85에서 92% 정도 되고요. 이건 두 바이러스가 150에서 200년 전쯤에 조상이 같았던 친척인 것을 암시합니다. 코로나19의 게놈을 보면 왜 이런 팬데믹이 생겼는지 또 다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강의에서 바이러스가 숙주를 공격하려면 바이러스 표면의 돌기인 스파이크 단백질하고 숙주의 수용체인 ACE2 단백질이 3차원적으로 자물쇠와 열쇠처럼 맞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박쥐나 또는 이 천상갑에서 사람으로 이동해서 사람 사이에서 전파가 잘 되려면 이 바이러스의 돌기가 사람의 수용체에 딱 맞도록 진화가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해답이 될 만한 연구가 미국 듀크 대학교하고 로스 알라모스 연구소의 연구진에 의해서 지난 7월 사이언스 어드밴시스라는 학술지에 발표가 됐습니다. 연구진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코로나19와 유사한 게놈을 가진 이 박쥐와 천상갑 바이러스의 게놈 전체에 대해서 비교했는데요. 코로나19와 박쥐 바이러스가 96% 정도로 가장 비슷하니까 이두 게놈을 구간별로 비교해 보면 전 구간에서 비슷하게 유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연구진은 어느 한 구간에서 박쥐보다 더 유전자가 달라야 되는 이 천상갑의 바이러스가 더 유사한 것을 알게 됐어요. 이건 마치 김훈 작가의 글을 읽고 있는데 중간에 문체가 완전히 다른 박완서 작가의 문장이 나오는 것과 같아요. 그 이유는 아마도 이두 개의 소설책이 섞여서 인쇄돼서 그런 게 아닐까요? 바이러스의 진화에서도 이런 일이 왕왕 일어납니다. 두 개의 바이러스가 하나의 숙주에 동시 감염이 되면 그 숙주 안에서 바이러스의 게놈이 섞이는 거죠. 이걸 재조합이라고 부릅니다. 코로나19는 공교롭게도 사람으로 감염될 때 가장 중요한 이 수용체와 닿는 스파이크 단백질의 부위가 다른 바이러스로부터 받아서 진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숙주를 사람으로 바꾸는데 필요한 유전자 부위를 준게 바로 이 천상갑 바이러스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 듀크대학교 연구진이 논문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게놈의 데이터를 보면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나온 학술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코로나19 발생에 대한 결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는 40에서 70년 사이쯤 전에 박쥐에서 바이러스가 돌연변이와 재조합을 통해서 진화해서 2019년 후반에 사람으로 넘어온 걸로 보이고요. 이 과정에서 매년 25개 정도의 돌연변이가 생겼고, 최소한 한 번은 아주 유사한 게놈을 가진 천상갑 유래 바이러스와 유전자가 섞인 이런 재조합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최종적으로 사람으로 이동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동물은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박쥐일 가능성이 크지만 이 천상갑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데이터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라 적절한 데이터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여러분들이 오늘 제 강의를 잘 들으셨으면 전 세계 어떤 과학자보다도 이제 전문가가 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원래 코로나19 특집을 두번 정도 하려고 했는데, 이 코로나19 변종에 대한 얘기를 한번더 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코로나19 변종이 나타났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요거를 좀더 집중적으로 같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강의가 기대되시면은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